시사발전소라는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2일까지 올라가네요. 네. 860까지 올라가네요. 저희가 측정수의 의미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락이온 한 연구원에 말에 따르면 해당 측에서 세슘 20만 백회, 추정하기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 맞먹는 수치가 나왔다.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까지 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취한 흙을 일본 내 한 측정소에 의뢰했더니 세슘 20만 베크렐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1kg당 100 베크렐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양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측정소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두려워 자신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와서 측정은 곧바로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후 10년이 넘었음에도 원전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전 오염수 30년간의 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 이후에도 그랬듯 시간이 갈수록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취재의 노력들이 기록이 되고 기록은 국민의 알 권리가 되고 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은 약 40여 분으로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더 공개할 진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